울어가 울어가. 나랑 같이 집에 가자. 집에 가서 얼른 초밥이 돼야지. 어, 에이, 젠장. 네, 안녕하세요. 찌릿찌릿 찌리박입니다. 네, 저는 지금 송도 바다쉼터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 지랭이 친구들을 이용해 우럭을 한번 노려볼 건데요. 네, 애럭 말고 우럭 지대로 된 것만 잡으면 올해 목표로 한 괴기는 이면수 빼고 거의 다 잡아보는 건데요. 25자 넘는 놈은 집에 데려가서 우럭이 초밥으로 변하는 마술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급지죠. 네, 과연 어떤 멍청한 놈이 저한테 잡힐지 한번 기다려 봅시다. 네, 여러분 가능성이 보여요. 네, 좀 전에 입질이 왔었습니다. 네, 지금 수심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갖고 찌를 빼서 그냥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 건너편 시방 보니까 어저께 개고생했던 생각이 새록새록 생각나네요. 네, 어제 죽을 뻔했어요. 추워서. 아 진짜. 아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아이, 망대기 같은데? 에이씨. 에이, 망댕이에요, 망댕이. 에이, 진정할. 에, 여러분, 망댕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제 영상에서 망댕이가 빠질 수 없죠. 에, 요 놈은 사이즈가 조금 아쉽지만 집에 갖고 가서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우럭 잘만 잡더만 망댕이만 올라오네요. 아이, 진정할. 네, 지금 저만 빼고 다른 사람들 다 쭈꾸미 낚시하고 있는데, 아, 저도 쭈꾸미 낚시를 그냥 바꿀까요? 아, 젠장아. 아, 근데 지금 사온 지렁이가 너무 많이 남아갖고 아까 갖고 지금 바로는 못 바꿀 것 같아요. 예, 조금만 더 해볼게요. 에이, 씨땡. 우럭은커녕 애럭 입질도 없는데요? 아, 미치겠네. 우럭아, 우럭아, 나랑 집에 같이 가자. 집에 같이 가갖고 초밥이 돼보자. 우럭아, 우럭아, 썩 나오거라. 아이, 씨땡, 왜 이렇게 입질이 없죠? 추워져서 그런가? 아, 겨울처럼 입질이 없어요. 아, 진작. 미치겠네. 아, 지렁이 많이 남았는데, 아이씨. 에, 여기가 다른 거는 모르겠고 시방처럼 미끌림은 심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앞에 근데 턱이 있어갖고 여기 올릴 때는 조심해야지 됩니다. 에, 여기 앞엔 턱이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에, 한 시간 반만 있으면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입질도 없고. 아이, 젠장. 그냥 쭈꾸미로 바꿀까요? 아이, 젠장. 어떡하지? 아이, 고민되네요. 아이, 시댕, 인생 뭐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못 바꿔. 그냥 쭉 지랭이로 가볼게요. 어떻게 되겠죠? 조만간 망둥이 학살하러 나가려고 그랬었는데, 아, 이렇게 망둥이 입질도 없어서 큰일 났는데요? 아, 젠장. 어떡하지? 여러분, 애럭 잡았습니다. 예, 발 밑에 고기가 있다더니 진짜였네요. 요 바로 밑에 애럭들 엄청 많아요. 예, 또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또 한 마리 잡았습니다. 대박이죠? 아, 보십시오. 아, 예쁘게 생겼습니다. 야! 물어, 물어라, 물어라, 물어라! 어, 툭툭 치죠? 물어라, 물어가, 물어라, 어! 물어라, 나랑 같이 집에 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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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물어가, 물어가. 나랑 같이 집에 가자. 집에 가서 얼른 초밥이 돼야지. 어, 에이, 젠장. 아이. 어, 개 올라왔어요, 개. 어, 대박. 어, 젠장. 아이, 자꾸 개가 올라오는데요. 아이, 개새끼. 욕한 거 아닙니다. 떨어져라, 떨어져, 떨어져라. 떨어져라. 에이씨, 땡. 네, 여러분, 이상 시간이 다 돼갖고 나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낚시는 여기서 접어야지 될 것 같고요. 오늘 우럭 낚시는 비록 실패했지만 애럭을 잡았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만족하고요.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